오늘은 캡콤과 SNK의 드림매치 캡콤 vs SNK2의 숨겨진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비기는 드림캐스트 버전으로 제작되었고요. 해금 조건은 다른 비종도 동일한 점을 참고해주세요. 먼저 그루브 에디트를 해금하는 방법입니다. 그루브 에디트를 해금하려면 최종 보스에게 승리하면 됩니다. 최종 보스와 대결하려면 최종 스테이지까지 두 가지 조건을 채우면 되는데요. 첫 번째, 그루브 포인트를 1000포인트 이상 획득합니다. 두 번째, 슈퍼 콤보나 오리지널 콤보 후 4회 이상 KO 시킵니다. 세 번째, 중간 보스와 대결을 합니다. 중간 보스는 네 번째 시합 종료까지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면 베가나 기스가 다섯 번째 시합에서 난입합니다. 네 번째, 레벨 3 슈퍼 콤보로 2회 이상 KO 시킵니다. 보스는 도키나 루가이 나타나며 클리어 후에는 그루브 에디트 모드가 해금됩니다. 그루브 에디트 모드는 4000포인트 안에서 EX 그루브를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루브 에디트 모드를 포인트 제한 없이 설정하고 싶으면 서바이벌 모드의 올 서바이벌 모드를 클리어하면 됩니다. 다음은 히든 보스를 해금하는 방법입니다. 히든 보스를 해금하기 위해서는 히든 보스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히든 보스와 대결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루브 포인트를 1500포인트 이상 획득합니다. 두 번째, 1회 이상 하이네스트 KO를 시킵니다. 세 번째, 중간 보스와 대결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두 가지 조건만 채우면 결승전 후에 신 고우키와 갓 루갈이 랜덤으로 등장합니다. 게임 클리어 후에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히든 보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히든 보스를 모두 해금하면 보스 배틀 모드가 해금됩니다. 보스 배틀 모드를 시작하려면 아케이드 모드에서 드림캐스트 버전은 X와 Y 버튼, 퀘스트 버전은 네모와 세모 버튼을 동시에 누른 채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보스 배틀 모드는 레이셔 4로 고정된 보스와 1대1로 대결하는 모드입니다. 보스 배틀 모드를 클리어하면 엑스트라 옵션이 해금됩니다. 엑스트라 옵션은 옵션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